아까 이제 초반에 연봉 7천 정도 이렇게 다 품질 됐었는데 되게 노래 복지가 좋았어요. 네. 뭐 이제 법인 카드 나온 거 그걸로 네. 밥도 먹고 드시다고 기름값도 먹고 되게 복지가 좋아요. 그 이제 작가님이 퇴사하실 당시에 네. 연봉 7천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어. 아,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 대기업 한 자부장 정도 그러니까요. 됐을 거예요. 그 연봉 7천만 원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고 네. 1인 기업가라는 정말 세기를 가신 네. 건데 네. 지금도 후회 없으신가요? 그렇죠. 아까 이제 초반에 연봉 7천 정도 이게 다 품질 됐었는데 네. 되게 노래 복지가 좋았어요. 네. 뭐 이제 법인 카드 나온 거 그걸로 네. 밥도 먹고 회식 타고 기름값도 먹고 되게 복지가 좋았었는데 네. 어, 일단은 제가 1인 기업 세계를 알게 되고 접하면서 일단은 회사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뭐 직장 다니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 어차피 내가 회사에서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뭐 연봉을 아무리 많게 적혀도 그건 의미가 없고 어차피 나는 회사에 좀 심하려면 좀 소모품처럼 나가라고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큰 의미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 빨리 내 일을 하면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네. 내가 거기서 뭐 금액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거는 길게 봐서는 큰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회사를 퇴직하시고 그러니까 퇴사를 하신 거죠? 네. 퇴사하시고 1인 기업가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네. 돈에 대한 관점도 변하셨다고 네. 어떻게 바뀌신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왜 흔히들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왜 돈은 무조건 힘들게 땀 흘려서 어렵게 벌어야 네. 돼. 그죠? 노동의 가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저도 듣고 배우고 살았었는데 정말 세상을 넓게 보니까는 정말 이 돈이라는 것도 조금 쉽고 편하게 즐기면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들을 책들로 많이 접하고 이렇게 강의로 많이 들었는데 네. 정말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티내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거부가 있지만은 네. 정말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어떤 자유, 성장, 행복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 되게 아름답고 찬란한데 일만 하면서 그런 죽기는 싫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아 정말 이게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벌어도 되는구나 이런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돈에 대한 관점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꼭 뭐 힘든 일을 하고 네. 땀을 흘려야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벌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작가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서 네. 돈을 벌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글이 돈이 돼?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몇 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글로 돈 버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조금 글을 잘 쓰고 유명하시는 분들은 어떤 신문에 이런 칼럼 써서 네. 되게 고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는 방법들은 이래요. 네. 일단은 저는 블로그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블로그 애드포스트라는 광고 수익 있는데 이건 어차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물론 그것 때문에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제 그런 써놓은 글들이 또 책으로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책도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종이책, 전자책이 있는데 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이 짧은 전자책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 전자책의 장점이 이 종이책 대비 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분량, 시간, 비용은 적게 들면서 네. 내가 원하는 모든 그 장르의 책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짧은 책들을 많이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자책들을 쓰면은 또 장점이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데 네. 그 알라딘, S24, 교보문고 이런 데 다 유통이 다 되고 판매가 되면서 이제 책값의 40에서 70%의 인세가 평생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왜 종이책은 예를 들어 내가 1000부를 찍으면은 그 1000부에서 그 판매된 거에 대한 인세가 많아봐야 10% 내외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네. 전자책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인세가 평생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요즘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그런 전자책을 많이 내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또 책 쓰기 강의도 하고 있고 그게 또 어쨌든 저만의 지금 뭐 코칭도 하고 사업화가 되었었고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또 공동저서라는 종이책 출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또 네. 국내 최초로 이
전자책 출판 지도사라는 자격 과정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정식으로 이제 그 허가가 나는데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이 됐던 경험이 있고 네. 요거는 다 저의 사례죠.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글 써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진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네. 이제 돈을 벌고 계신데 네. 이걸 이제 통틀어서 사실 1인 기업, 네. 1인 기업 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뭐 퇴직도 하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뭐 빨리 명예퇴직도 많아지고 하면서 네. 1인 기업가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심 갖죠. 1인 기업가의 선배로서 네.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기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난 월천 벌 거야 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시장에 뛰어드시죠 보통. 네네네. 어떤가요 현실은? 현실이 저도 이제 우리 김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1인 기업 기본을 배웠었고 옛날부터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네. 우리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같은 업계에서도 뭐 잘 나가는 사람 아닌 사람 더 많이 있고 어쩌다 하다가도 안 돼서 이렇게 직장 돌아가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렇긴 한데 정말 제가 1인 기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돈도 있지만은 네. 어떤 저의 자기 발견, 내면의 성장, 행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힘든 시간을 버텨온 것 같고요. 정말 근데 확실하게 이게 나만의 사업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아서 나의 강점을 발견해서 나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 것부터 해서 또 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고객들도 정해야 되죠. 그것도 상품 만들어야 되죠. 네.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또 마케팅 전달해야 되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돼야 될 게 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배울 필요가 있고 네. 물론 저도 그 과정에서 이 교육비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사람 어쨌든 내가 돈과 시장을 투자하는 곳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어 있고 그때 성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배웠던 것도 지금 많이 도움됐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고객들도 우리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제 경험 봤을 때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1년 동안 퇴직금 다 날리고 정말 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시간도 많이 거쳤었고요. 물론 주변에 또 완전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하지만 뭐 우리는 사람은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누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가 마음 먹고 열심히만 한다면은 분명히 정말 1인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은 네. 또 우리 오프라인 창업에 비해서 리스크가 일단은 적고 네. 일단은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뭐랄까 만족스러워요. 일단 내 자신이 성장한다는 게 제일 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뭐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육 쪽인데 이게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기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보람도 크고 여러모로 되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럼 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1인 기업의 단점. 단점이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어쨌든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수익화가 안정될 때까지가 네. 굉장히 힘들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차가 됐고 일단은 주변에서 나름도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썼고 1년 가까이는 거의 수익이 없었거든요. 이런 인고의 시간을 분명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간을 거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 단계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의 평정심 그런 거를 유지를 하는 게 네. 또 자기 관리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구나. 확실한 분명히 누가 이런 거 한다고 바로 돈이 되지는 않아서 그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바로 돈 안 돼요 진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1인 기업가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 네. 성공이라는 게 뭐 꼭 월천은 아니더라도 네. 뭐 그 300이나 500 정도 내가 뭐 지속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네. 그 정도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마인드나 뭐 자질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하신 질문이고요. 지금 제가 하는 사업 아이템 쪽에서는 이제 책 출판 쪽 비중이 큰데 저는 이제 주로 전자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사주 과정을 꾸준하게 지속해 왔었고요. 네. 그거와 이제 전자책도 개인 코칭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코칭 그리고 이제
공동조서 작업을 시리즈로 하면서 네. 조금 안정되게 만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 왔었고 어떤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 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일단 필요한 마인드라면은 제일 첫째가 어차피 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기 이해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과연 내가 이 수많은 직업 중에 왜 1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주로 어떤 본질적인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명, 비전, 철학을 세우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걸 세운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강점을 찾아가지고 과연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자신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1인 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알겠지만은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람이 될 수가 많은데 네. 그래서 이게 1인 기업도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거에 조금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대할 때 고객들도 알아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많이 좀 봐주시는 편이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실행력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책 써라 강의라 만들어 봐라 하지만은 실제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커요.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도전을 잘 못하시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 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는 말처럼 어쨌든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도 누굴 가르칠 수 있거든요. 우리 최근에 뭐 그 드랍 뭐죠 그게 유키즈 네. 거기에 초등학생 2학년 1학년 가르치는 거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정말 자기 뭔가 있으면은 바로 그거를 어쨌든 책이든 강의든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있게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작게도 먼저 시작을 해보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보완 발전을 해 나가면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행력과 꾸준함 우리는 갑자기 내가 뭘 만들어서 사람들 막 알아보라 그러진 않거든요. 네. 이걸 한번 해서는 안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주변의 반응을 보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 또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이해도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 실행력, 꾸준함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수익이 안 되고 어떤 힘들 때 이런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자기 관리력이나 평정심 이런 네.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뭐 예비 1인 기업가거나 아니면 네. 1인 기업가이신 분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보통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면은 네. 어디서 주로 뭐 좌절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어디서 원인이 비롯되나? 제일 큰 원인은 돈이 안 돼서 그렇죠. 돈이 안 돼서. 요즘에 일단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책 쓰기를 하니까는 네. 이제 책 쓰기를 원해서 대부분 오시고 이제 그분들이 다 엮여 있어요. 책을 쓰는 목적도 일단은 자기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글을 쓰면서 조금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이 책을 통한 어떤 성장 네. 또 1인 기업으로의 성공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뭐 요즘에는 특히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사례가 1대1 그 개인 코칭을 하신 분인데 네. 이제 직장을 한 금융계통에서 큰 회사에서 한 30년 넘게 다니신 그 이제 50대 은퇴를 2년 앞둔 직장인 대표님이셨는데 네. 그분도 어쨌든 이제 고민이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뭐 돈을 들여서 창업 이런 거 하는 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면 좀 어렵잖아요. 자영업들 뭐 치킨집에서 금방 폐업률 높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어떤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세상에 전달하면서 이런 1인 기업가의 삶을 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면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막 검색하면 잘 알아오셨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수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50대 전후 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봤을 때 네. 오프라인 창업은 너무 위험성이 크긴 때문에 물론 잘하실 분은 잘하겠지만 또 이런 거에 대비 1인 기업은 굉장히 또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수요가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의 이제 전문 분야죠? 책 쓰기. 네. 이쪽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네. 2년 안에 80권을 네. 쓰셨다고? 책에는 네. 일단 그렇게 써 있었어요. 최신의 정보는 아니겠지만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네, 제가 17년도에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그 당시에 네. 이제 모자본 창업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책 쓰기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짧은 전자책 한 권과 이제 짧은 그 종이책 두 권을 한번 써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때 직장 다닐 때였는데 그걸 통해서 아 정말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제가 깨달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계속 써오면서 글쓰기 연습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20년도 2월 달부터 이 하루만의 책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되게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건데 하루만의 책쓰기는 딱 하루에 한 권의 전자책을 완성해 보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책을 잘 쓰고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아침 뭐 저녁까지 이제 표지부터 해서 지은이 소개, 프롤로그, 네. 목차, 에필로그, 판꼰지까지 뭐 한 권의 책을 완성해 보는 경험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단권책을 썼거든요. 네. 그럼 뭐 한 달이면 네 권 나오잖아요. 이걸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네. 이 전자책을 한번 40권 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매주 책을 쓴다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는 정말 우리 일상에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책에 소재로 보이는 거 다음 주는 뭘 써야지 그러면서 계속 책을 써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책에 나오고 글을 쓰고 하면서 또 수많은 콘텐츠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때의 경험이 또 지금의 제가 있는 굉장히 밑거름이 되었었고 또 그렇게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하면서 전자책을 한 4, 50권을 썼었고요. 제가 이제 21년도부터 이제 책 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저만의 어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경험과 네. 그거를 ISBN 받아서 출판한 경험 또 그걸 통해서 네이버에 작가로 이름을 등록한 이 세 가지 경험을 가지고 저만의 이런 책 쓰기 4주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는 되게 나름 주명에서는 이 전문가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조금 제가 자리를 잡았던 계기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책 쓰기 과정을 하니까 저도 또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전자책을 써왔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뭐 개인저서 두 권 또 제가 공저를 하니까는 공저 한 열 권 또 세 권도 나올 거고요. 최근에 전자책을 뭐 한 90몇 권 해서 네. 한 107권 정도의 책을 만들어 본 사람이 네. 되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닉네임 바꿨어요. 백권 작가라고. 물론 그게 이제 종이책에 비하면은 물론 분량이 적기는 하지만 주변 저처럼 이렇게 짧은 책이든 책이든 책을 많이 낸 사람이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쵸. 나름대로 그거에 네. 대한 일단 자부심도 있는데 정말 모든 책은 다 의미 가치가 있긴 한데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호흡이 짧은 전자책들을 내는 게 저랑은 잘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썼고요. 제 목표는 죽기 전까지 천 권의 책 출판입니다. 천 권. 네. 천 권 작가가 되는 게 그거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 쓰기 과정을 하면서 네. 그동안 한 200분 넘게 이 초보 작가님들 이렇게 책 내고 작가 되고 네이버 인물 등으로 도와드렸는데요. 네. 제 목표는 마찬가지로 1,000명의 작가 배출. 천천.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자책이란 게 대체 뭘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전자책은 일단은 뭐 어떤 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네,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흔히 뭐 핸드폰이나 요즘 많이 하는 태블릿, PC, 노트북 같은 이런 전자기기로 볼 수 있는 책을 이제 통틀어서 말하고요. 네. 이걸 유통하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요즘에 우리 크몽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정말 내가 어떤 나만의 확실한 노하우나 콘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크몽 같은 데다가 조금 PDF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수익화 목적으로 해서 전자책을 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인생의 어떤 수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뭐 자기계발이든 에세이든 소설이든 시든 다양한 책을 한번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가 하는 방식처럼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ISBN을 받아서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각자 이렇게 맞게끔 하게 되는데 전자책이 확실히 저도 종이책 내보고 했지만은 이 종이책 대비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 노력, 에너지는 적게 드는 반면에 또 효과는 크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저한테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 좀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럼 전자책은 분량을 어느 정도 써야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분량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요즘에 그런 이 유통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는데 네. 이제 요즘 워낙 또 책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최소 분량에 대한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크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A4로 쓰는데 20장 이상은 쓰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네. 뭐 다른 북극이나 이런 2페이지 같은 데에도 한 90페이지인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이 등록하는 데는 저는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를 하는데 네. 거기는 좋은 건 이 분량에 대한 조건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적어도 출판은 가능하고 물론 분량이 적으면은 이제 가격을 싸게 팔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은 이 책이라는 것을 소중한 돈을 내고 사서 보시기 때문에 네. 너무 정이 없으면 조금 양이 적으면 성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분량은 저희는 보통 이제 A4 양식으로 글자 본문 12포인트로 많이 책을 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표지 들어가죠, 지은이 소개, 프롤로그, 에필로그, 목차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해서 최소한 30페이지 이상은 제가 이제 쓰게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가격은 5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가 제 경험상 고문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전자책 가격은 네. 뭐 이게 뭐 표준화된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뭐 10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요즘에 전자책 판매도 워낙 이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네. 우리 유명한 자청 그런 분들도 왜 플랫폼 만들어서 네. 정말 전자책 한 개에 4, 50만 원씩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대부분 이런 그런 채널들은 너무 이제 분량이 적은데 비싸면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제재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이제 크몬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어떤 노하우와 정보성을 담은 가치니까 물론 이 가격 선정하는 데는 이제 본인이 제일 그걸 봐야겠지만은 그리고 각각 그런 플랫폼 다른 기준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경험상 예를 들어 뭐 자기 개발이나 에세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천 원에서 한 만 원 미만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자기만의 정보성이나 노하우 이런 담은 책들은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좀 낫지 않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전자책 중에서도 이제 좀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책하고 네. 나오지 않은 책이 있잖아요. 네. 이 판매량의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거를 네. 제가 한 지금 ISBN 받은 건 제가 40권쯤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책별로 이제 몇 권이 팔렸나를 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초반에 썼던 책들은 어떤 네. 수익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저의 어떤 경험을 담은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ISBN 받아 등록한 책이 그 책이었어요. 나의 우울증 무기력 극복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네. 제가 그때는 제가 가격을 천 원에 올렸어요. 천 원에. 그 책이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판매된 책이고 판매량이 네, 네 제일 많고 제가 이제 최근 들어는 조금 어쨌든 정보성 글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뭐 책 쓰기 이런 책도 쓰고 있는데 네. 제가 그런 책은 이제 2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좀 쏠쏠하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자책 시장을 크게 봤을 때는 아무튼 네. 제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책들은 결국은 돈 되는 책이죠. 예를 들어 뭐 블로그로 천만 원 버는 법, 이렇게 뭐 스마트 네. 스토어로 돈 잘 버는 법 이런 키워드들이 제일 많이 관심들이 있고 뭐 부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뭐 취미나 관심사들 워낙 많이 있잖아요. 뭐 꽃꽂이라든가 뭐 헬스든가 다 워낙 사람 관심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어차피 결국은 이 자기한테 맞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나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계속 글들을 쓰고 책을 쓰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떤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수익화가 또 자동으로 변세통화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정말 워렌 버핏 대표님 그 말처럼 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래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동화 안 만들어 놓으면은 네. 정말 그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계속 내가 일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온다는 건 좀 서글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화 수익들을 뭐 부동산 주식들 많이 있지만 저한테 이건 잘 저랑 안 맞고 저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전자책이라는 것들이 꾸준하게 써놓으면은 수익을 떠나서 내면의 어떤 성장과 발전도 되고 되게 책이 한 권 나올 때마다 되게 성취감이 커요. 그런 것들도 있고 분명히 자동화 수익도 뭐 금액은 또 개인에 따라 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평생 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존재가 되는 그런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그 작가님 책 사례 중에서 네. 그 85세 어르신도 전자책을 네. 출간하셨더라고요. 네네. 85세면 정말 정말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해서 뭐 거의 전자 네. 그 디지털이 되게 서툴다는 인식이 있는데 맞아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네, 구글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다니 쌤님 하시는 잉크레도 영상 올렸었는데 네.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연세가 85세셨고 전라도에 계신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이 네. 또 시인이면서 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써놓은 글들이 많으니까는 그걸 한번 책으로 쓰고 싶어 종이책은 부담스럽고 저를 알아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통화하고 딱 일단은 만나 뵀는데 말씀처럼 너무 컴퓨터가 서두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요즘 많이 하는 줌이라고 전혀 모르시고 그쵸. 카톡도 이게 컴퓨터로 안 돼 있으신 네. 거야.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일대일로 코칭을 해드렸는데 정말 이게 다른 분들 대비 두 배 이상의 시간 에너지가 들었어요. 근데 어쩜 이제 다시 줌 설치부터 알려드려서 줌으로 또 만나야 되니까 네. 지방 계실 줌으로 만나는 것부터 하나는 알려드리고 또 카톡 PC 버전 까는 것부터 해서 하나는 알려드리면서 요소 요소에 되게 신경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부터부터 해서 이런 것들 하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줌 까신 것부터 해서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모르시니까 네. 네. 좀 그렇게 해서 그분이 평소에 써놓던 그런 시 관련 것들을 또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고 인물 등록을 하셨는데 어, 이분 너무 또 좋아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느낀 것들이 정말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이런 배움 열정이 강하시더라고요. 저는 책 쓰게 하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보다는 주로 이 4, 50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네. 그 나이대 여성분들 중년분들이 어떤 자기 발견, 자기 성장, 책 출판 이런 거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그랬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최고령은 85세인 거고 네. 최연소는 몇 살인가요? 최연소 지금 저희 책 쓰기 하신 분들 중에는 20대 네. 23살인가? 23살?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저 1편이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네. 라는 책에 참여하셨고요. 네. 또 저희 이제 공저 하시는 그 작가님 중에 사장편 하셨는데 그분 네. 자녀분이 초등학생인데 네. 그 이제 블로그를 그 애가 하는데 그 판타지 소설 그런 글들을 막 많이 블로그에 쓰더래요. 네. 근데 아빠가 보기에 뭐 물론 그런 글을 쓰는 거는 좋은데 네. 너가 그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하고 하면은 이걸 한번 책으로 만들어 봐야 본인 책을 써봤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해서 그렇게 뭐 제안했대요. 애도 되게 어, 오케이 해서 이제 방학 때 저랑 코칭을 하러 온다고 했었는데 어, 네.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정말 그 초등학생 그 어린 애들이 한번 책 쓰기를 배워서 한번 이렇게 본인만의 한번 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했다고 쳤을 때 어떤 그 아이디에 되게 미래는 크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 내가 정말 한번 책을 써본 사람이야. 어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 애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도움될 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되게 기대가 돼요. 아, 그러면 이 전자책 쓰기는 네.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뭐 초등학생이든 뭐 성인들, 어르신들 네. 정말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뭐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글쓰기 마음 관찰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직업도 바뀌고 인생이 많이 변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뭐 아직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껏 이렇게 살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에 대한 소중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이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고 그것을 질문, 글쓰기, 마음 관찰로 알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걸 되게 조금 금기시, 터부시하는 문화가 네,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우울증도 많이 오고 마음의 병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어,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어, 우리는 모두 무한한 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글쓰기와 책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어, 정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나 자신이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이고 어, 이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 한 번뿐이고 소중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말 인생 되게 아름답고 찬란하잖아요. 좋은 데 네. 많고 맛있는 거 많고 가볼 데 많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누리고 즐기면서 정말 재미있게 우리 언젠간 다 죽으니까
정말 죽을 때 인생 정말 잘 살았거나 후회 없이 이런 인생을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